조금 더 있으면 대도님 채널에도 북한분도 보는 건가요? 아,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,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, 내가 그때 그걸로 농담 한번 했었을 텐데, 2012년경에는 북한에서 본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. 이게 원래 지도가 나오고, 많이 보는 나라들은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, 네, 덜 보는 나라들은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고, 이렇게 지도에 색깔로 나오는데, 북한에도 한 명이 찍혀 있었어. 북한도 인터넷 할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그럴 수 있지. 아니 몰라 그건 모르는 얘기니까. 괜히 또 누가 몰래 봤다 걸려서 또 처형 당할 수도 있으니까.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종전돼서 국동의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야말로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. 여러분들 지금 잘 준비해 놓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? 또 러시아도 지금 요즘 난리 났어요. 러시아도 야 러시아 맨날 뭐 뉴스에서 그거 나온대. 남쪽이랑 이제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면 거기 철도 연결되잖아. 그럼 그 철도 연결되는 라인이 이제 러시아로 딱 이어지거든. 심시티 짓고 있어 지금 자기들은. 여기 동네 지나는 데마다 거기 얼마나 또 경제 증가하겠습니까? 우리는 그거 타고서 이제 시베리안 횡단도 철도로 유럽 여행 가고 이게 북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유럽까지도 우리 이제 발이 뻗는 거야. 기관사 준비하고 있는데 철도망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. 와, 그러면 기관사시면 이제 앞으로 시베리안 횡단철도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다 나중에, 그죠?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만 읽으셨던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 이런 거 있죠? 거기 보면 이제 열차가 호텔처럼 침대칸이야. 뭐 서빙도 있고 뭐 레스토랑 칸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소설에서만 읽었던 그런 기차들을 타고서 이제 가는 거지 이제. 왜 하필 그걸로 비유하시나요? 아, 살인사건으로 해서 죄송합니다. 나도 그 영화 봤는데.